아수르가 하네립이 이제 여기를 점령하러 오잖아요. 블리스를 무너주고 남유다까지 치러 오면서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기온 샘을 막은 거예요. 그걸 보여준 거고, 막고 나서 이제 이 샘을 이스라엘 거기 실로까지 연결해서 하게 됐잖아요. 그걸 우리가 보러 가는 거예요.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. 여기 뒤에도 있어요. 원래 염수 성읍이 있었던 거기도 설탕이 있는데 지금 터가 잡은 거예요. 그 밖에다가 이제 우리 그 이스라엘이 다윗이 되게 그 성벽을 좀 쌓겠죠. 지하에서 위로 올라가는 문이 그 이방인이 한쯤 있는데 홀다의 문이라 해서 지하에서 올라가는 바벨들의 문으로 그렇게 다닌다고 합니다.